설령자 코트 정보? 그거? 저 전혜인이 사줬던 거. 뭐? 전혜인이 사줬던 옷이. 며칠 전에 그 사람? 뭔 소리야? 뭔 소리? 뭔 소리야 도대체? 있었잖아요.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보러 갈래? 부산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청민이 형 데리고 오라 그랬어. 어떻게 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왜 제... 저번에는 장모님이랑 제가 밥 한 끼는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가 더 많을까?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보러 갈래? 부산이요? 근데 우리 엄마... 말로? 괜히 복구했다. 어 진짜 그러네? 어 털갈이 진짜 얼굴에 붙은 거 한 번만 떼주면 안 돼? 여기? 여기랑 여기 안 보여. 수염 났다. 수염 맞아. 안 깎고 왔어 진짜. 아, 이건 네 털이구나. 목에 털이 나. 자, 아 이거 화장 지워질까 봐. 아 진짜 맨날 이런다니까. 아니 진짜로 화장 지워질까 봐 무서워서. 그런 말을 굳이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지금 얼굴 목 빨개진 거 보여? 나 귀 빨개진 거 보여? 어때서 화장했잖아. 화장했으니까. 화장했는데 화장 지워질까 봐 뭐 하기 두렵다 겁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남연의 탑이 한 명 있다던데 진실인가요? 뭔 소리야? 아니야. 저도 탑이에요. 이 씨를. 왜 그렇게 보시죠? 그렇다고 합니다. 두 명이네요, 그러면. 두 명이죠. 네. 두 명이네요. 애초에 둘이 안 맞아. 비 오는 날 우리 집에. 아이고 참. 아이고 죽겠다. 비 오는 날 뭐? 비 많이 온 날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직원들이랑 그 물 푸고. 맞아 왔었지. 네, 고기 먹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둘이 같이 자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서 직원들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술 같이 마시면서 그런 거 한번 느끼고 같이 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직원들을 데려왔다. 담배 피고 오세요. 네, 담배 피고 오십시오. 담배 피고 오겠습니다. 담배 피고 오세요. 아이고 민망해라. 네. 이거 하자. 전화박스 포스터 촬영 때 심정이 어땠는지. 아, 난 그때 이 형한테 매력을 느꼈어. 아, 그래? 그때 어떻게가 난 이 형이 되게 약간 좀 귀염귀염한 이미지나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말랑한 두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허리를 잡았나요? 제 허리를 잡았나요? 그때 형이? 아니, 허리는 안 잡았어. 허리였나? 어깨였나? 어디를 목을 잡았나? 목을 잡았다. 아니면은 여기 전화박스 뒤에 이렇게 이걸 했을 거예요. 목을 잡았어. 조용해.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았을 거예요 아마도. 목을 잡고 이제 하는데 와 이 형 뭐지? 키가 생각보다 되게 큰 거예요. 눈높이가 어깨에 맞춰져 있었어 내가. 그래서 키도 너무 크고 생각보다 이제 이 형이 되게 남자다운 면이 있구나 말 그. 막 두부 같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리고 진짜 거기서 사진 보면은 뭐 내가 창민이 형 눈을 보고 찍었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나 창민이 형 입술 보고 있었어 그때. 나도 입술 보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보통 시선이 그쪽으로밖에 안 가지던데. 그렇지. 근데 그런 거 할 때 입술을 보는 게 맞아. 아 진짜? 내 얼굴을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어. 타투 요쪽은 없습니다. 여기 타투.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시죠? 지금요? 몇 시간 늦으셨나요? 저요? 네. 저 밖에 1시간 15분 늦었네요. 2시간 15분 늦었죠. 10시에 보냈네요. 뭐 있었어? 화장 안박싱 하셨네요. 화장 안박스? 왜 자꾸 박스라고 그래? 이거 언제 박스라고 지금 처음이야? 형 저번에 그때 쓱들 싫어하지. 형 그래서
다 좋아해. 손잡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냐는데? 저는 포옹이요. 나도 포옹. 나는 포옹보다는 백허그를 좀. 아, 백허그가 아니야. 안개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저도 안아주는 거 좋아. 남의 숙소, 그냥 숙소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하냐. 감기약 있어? 어? 감기약 있어? 감기야? 응. 판콜 있어, 판콜. 안 돼, 그거. 그거 약하더라. 먹어도 먹어도 안 되더라. 타이에너 많이. 주문해, 좀. 냉? 질문 안 해. 맛있다. 식어도 맛있네. 질문이 뭐죠?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나는. 아이고! 말해, 왜 그러냐. 네. 바로야 좀 조용해 너. 잘 모르겠어. 아이고 말해. 바로야. 왜 그러냐 진짜. 나는. 아이고 말해, 왜 그러냐. 아이고 바로야 왜 그러냐. 중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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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지 마. Robitussin, I don't know why this shit got me lazy right now. Yeah, can't do Percocets on my leg. I'm turning one, trying to leave it up here, right, right, right. Baby, you can ride it, you can bring it over to my place, and you be like, baby, who? But I know you care. Bring it over to my place. You don't know what you did to me. Your body lightweight speaks to me. I don't know what you did to me. Your body lightweight speaks to me. 왜? 힘들지? 아니? 목이 시뻘개요. 시뻘개? 응. 김영 정현이한테 섹텐, 그게 섹텐이 뭐야? 섹스텐션? 섹스텐션. 약간 새끼 느낀 적 없어? 없겠어. 있어? 전혀 몰랐는데요? 저도 남자입니다. 에? 어, 저도 남자라고요. 여러분들. 개웃기네. 아, 정말. 맥주 부족하겠는데, 오늘? 두 캔밖에 안 사는데. 아.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오해를 하게 된 거야. 무슨? 애인이 있구나. 이 오해를 하게 된 거야. 우리가 애초에 성대도 많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였어. 말 잘 듣네요. 창민이 형 벌써 재민이 형은 아까 답을 했습니다.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 얘 근데 그르릉 왔는데? 계속 얘는 어, 얘는 잡아주면 그르릉해. 그리고 빨리 주무시고요. 정해서 한마디. 응?